아버지가 중국 쪽에 건물을 샀대. 아, 이거를 산 이유가 있을 건데. 강남 용산도 있는데 왜 중구 신당동에 왔을까? 여기는 지금 떡볶촌하고는 좀 약간 또 사뭇 다른 느낌. 네, 떡볶촌하고 좀 다르죠. 이게 성곽길이라서 그런지 고즈넉하고 공기가 좀 달라요. 아니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약간 새로 이거 새로 신축 건물인 거야 이게? 그렇죠. 근데 여기가 점점 이제 신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점점점. 네. 야 여기 어딘가에가 이효리 씨. 아 이거 이거 이거. 아. 야 앞에서 보자. 오. 이거. 네 여기 이게 몇 층 건물인 거야? 야 이게 4층이죠 4층. 도도리 뱅뱅 도리도리 뱅뱅. 난 개도 해. 아유 안 해요 너무 힘들어 그거.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이거를 산 이유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갈리더라고요. 강남 용산도 있는데 왜 중구 신당동에 왔을까? 아니 근데 투자 가치가 있어? 저는 있다고 봐요. 여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문화가. 그 얘기 들어보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. 근데 신당동에 사실은 어디 교통도 이게 좀 좋아. 너무 좋아요.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쪽 중구 쪽도 나쁘지 않다. 그 혹시 알고 있다? 그 동대문에 가면 새벽시장. 거기가 무슨 군지 알아? 홍대문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. 홍대문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공부 다시 시간 많이 되는 거지. 거기가 중구야.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행사로 갔을 때, 그 중구청에서 행사를 이렇게 탁한 거지. 약간 걸쳐 있나 뭐가? 이건 뭐 자세한 건 뭐야? 부전형님하고 얘기를 해봐야지. 야, 허나. 네. 사실 내가 파주에 빌라를 하나 샀어. 오, 파주에 빌라를? 통일되면 한 10배 이상 온다는 거야. 그래서 통일이 될까? 돼도 10배 오르겠어요.